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고엽제 전우회가 토지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위례 신도시 땅을 국가보훈처장 추천서 단 한 장으로 독점한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A2-3 블록의 축구장 6개 넓이의 택지 42,017제곱미터는 지난 2013년 고엽제 전우회가 공급받았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어떻게 이 땅을 분양받았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 6월 17일 A2-3 블록에 대해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 제출업체가 1순위보다 우선이고 이 경우 1에서 3순위까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공고를 냅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전후에 주택사업단을 추천한다는 처장명의 추천서를 토지주택공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후회가 보훈처에 추천서를 요청한 날짜는 6월 13일. 토지주택공사에 공고가 나기 나흘 전입니다. 고엽제 전후회 주택사업단은 이 땅을 단독 신청해 1,800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고엽제 전후회의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승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골제 사업 등 보훈처 승인을 받은 17가지 사업이 있지만 주택사업은 아예 항목에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소에 추천서를 써준 셈입니다. 고엽제 전후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사업단인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오래돼가지고. 위례지구에서 민간에 공급한 땅 경쟁률은 300:1, 500: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당연히 사실은 이거 두 개를 이제 뛰어넘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 시공 실적까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약은 안 했을 것 같고요. 고엽제 전후회 측은 주택사업단은 물론 주택사업단과 손잡고 시행사로 나섰던 S건설조차도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뭐 고엽제하고는 관계도 없는 건데. 근데 그게 분양 사업으로 S건설이 거둔 이익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좀 잠깐 뵈러 왔는데. 검찰은 분양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고엽제 전후회 관계자 등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